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우, 미인들만 오셨나봐요. 네, 저는 권수경이라고 하고요. 네, 생애주기 영양학 강의를 이제 12주 동안 제가 할 겁니다. 오전에는 이제 생애주기 영양학 강의를 하고요. 오후에는 이제 영양 판정과 영양 교육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 네, 선생님들을 즐겁게 네, 그렇지만 유익하게 그렇게 이제 내용을 전달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험에 대한 거는 이제 많이 아시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로이 하는 의미에서 좀 보자면 전공을 이제 2시간에 걸쳐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전공 시험이 이제 처음 전공 2시간에 걸쳐서 보시는데 시간은 90분씩 똑같습니다. 그래서 90분, 90분 이렇게 실제 이제 시험을 보시는데요. 전공 첫 시간에는 주로 짧게 답하는 스타일이 많아요. 그래서 14문제가 있는데 8문항이 기입형이에요. 말 그대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내지는 뭐뭐은 하고 단답형으로 답을 다시는 그런 간단하게 답을 달수 있는 기입형이 한 8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 넣기나 단답은 아니고 그냥